충전하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총을 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깨질 겁니다, 언젠가는. 네. 깨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자, 그럼 딜리터럴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엔진입니다. 오늘의 주제 무엇일지 영상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탑에 사람이 없네요. 전에는 보면 외부에 나와서 기관총을 잡고 쏴야 됐잖아요. 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격 사격 통제 체제라고 하나 봅니다. 야, 안에서 이렇게 보고. 네. 네, 오늘의 주제, 전장의 스마트 킬러, 넌 누구냐? 네,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RCWS를 단 한 방에,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려준 그런 사건이 있었죠, 최근에 아주. 그렇습니다. 기사로 이미 이제 접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작년 11월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벌건 대낮에 그 이란의 핵과학자가 암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격 조종 기관총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이런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인가요? 네, 정말 그 영화 속에서나 종종 볼 수 있었던 이런 장면이 현실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사진에서 보인 차량을 공격한 게 바로 RCWS였다고 그러는데요. 그 이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픽업 트럭에 원격 조종 기관총이 설치가 돼 있었고, 이것에 의해서 이란 핵과학자가 암살이 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이제 총격이 끝난 다음에 이제 증거를 인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폭 장치로 폭파가 되기까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게 불과 3분. 저격에서부터 스스로 증거 인멸에 폭파까지 3분까지. 예. 와, 순식간이네요, 진짜. 그렇죠. 예. 알리 샹컨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란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암살 작전은 이제 매우 복잡했고 전자장비를 사용했고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적은 완전히 새롭고 전문적인 방법에 의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영화 속의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좀 얼마 전에 다시 봤는데 그 브루스 윌리스랑 자카리라는 영화 보면 리모컨을 조절해서 그 상대편 암살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노트북에다가 휴대폰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암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5년 전에도 그런 그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전에서 실제로 벌어졌네요. 근데 RCWS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경우에는 아마 그 픽업 트럭에 사람이 없었을 것 같고 떨어진 상태에서 픽업 트럭에만 걸 설치하고 아마 원격 조종했을 것 같아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간한 2011년도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 따르면 원격사격통제체계, 즉 RCWS는 기관총 또는 자동유탄발사기 등의 사격체계와 감시체계가 통합된 무장장치를 외부 혹은 전차 및 장갑차에 탑재해서 사격체계를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고 원격통제장치에서 조작하는 체계라고 정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장갑차 같은 데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요게 이제 독일의 그 차륜형 장갑차인 복서에 탑재 운영 중인 RCWS 모습인데요. 네. 여기 요 부분, 요게 이제 RCWS인 거죠. 네. 밖에서 보는 부분은. 이제 사수가 이제 나와서 저걸 붙잡고 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조종을 하게 되는데. 아, 이렇게 여기 사수가 안에 있네요? 그렇죠. 저게 이제 안에 보시면은 조준경하고 이제 안정화 마운트 연동을 통해가지고 전차 안에 안전한 장소에서 뭐 주 야간 조준경, 뭐 열 영상 카메라, 거리 측정기 이런 걸 외부로 관측을 하고 표적을 이제 탐지하고 식별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 표적에 대한 자동 추적, 장전, 사격 등의 임무는 다 원격으로 제어가 되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현대전 양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뭐 2차 대전 때 이럴 때는 그냥 막 정말 무대포로 싸우는 상황이었다면. 돌격아 불어! 그렇죠.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 뭐고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가는 사람들은 거의 총알 바지 상태로 뭐 희생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도시 지역 전투, 이제 어번 컴뱃, 요걸 오히려 이제 지옥에서의 전투라고 불리는 이런 이제 복잡 미묘한 전장 등 또
뭐 일반인 시민들도 있고 섞여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전장에서는 RCWS가 되게 효과적일 거라는 기대가 많이 있죠. 또 이제 사수 노출에 따른 피탄 위험도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수의 심리적인 불안 요소를 나가기도 거부한다 이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심리적인 불안 요소가 이제 아예 안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화생방전, 악천후 이렇게 사람이 나가 있기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또 도시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가스라든가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천후 운용도 가능하고 또 이제 원격 감시, 조준, 추적 사격을 통해서 전투력도 증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필수가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이미 전차 아니 장갑차 이런 데다가 RCWS의 실전 운영 경험을 통해서 성능을 개량하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도시 지역 전투 이쪽은 또 미국이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이 RCWS 제일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특히 이라크 전 같은 시가전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RCWS 비중이 굉장히 커졌고요. 이 무기 무인화를 그래서 미 국방부는 법으로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2001년도에 의회 보고서를 통해서 2015년까지 한국 및 전투 차량의 3분의 1을 무인화하도록 아예 법률로 이제 제정됐다고 그래요. 우리 장병들도 이런 법이 빨리 제정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무인화하라! 아마 병사, 뭐. 네, 병사들도 적극 환영하지 않을까. 철책선 무인화하라! 해안선 무인화하라! 여담입니다만 예. 우리 그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라고 전방 철책선 예. 무인 경계 시스템 많이 이제 적극 도입하는데 네. 종종 이게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네. 예, 예, 하루쯤에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이제 법률 제정 때문에 이제 미국의 이제 스타레이커 장갑차라고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이제 급히 수송기에 실려서 파견될 수 있는 이런 장갑차들을 비롯해서 하여튼 RCWS가 많이 장착이 됐는데 무려 한 1만 대 이상의 그 각종 전투 차량에 RCWS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원스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으로는 이제 RCWS가 많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세계 무기 수출국 10위의 대한민국인데 그 위험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인데 그럼 우리 쪽 RCWS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이제 국산 무인 전투 로봇이 이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기관총을 사격하는 영상이 최근에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는 거 네. 한번 보시죠. 무슨 영화 세트장 같은 데서. 네, 그러게요. 이게 이제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거죠. 예. 총탄이 날아가서. 와, 이거 좀 가운데 계속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정확하게 명중되는 볼스와이. 예. 이거 무인 수색 차량. 네.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기관총 정도 화력을 갖춘 그런 차량인데 전방에서 실제로 수색 작전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야, 폭발물 탐지. 이건 네. 진짜 무인화 가장 빨리 했으면 좋겠는 거, 네.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와. 실제로 이제 미군이 이라크 아프간전에서 많이 이제 활용을 했었죠. 네. 이거는 이제 다목적 무인 차량이라고 역시 무인 지상 로봇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짐 실을 수 있겠네, 이거. 그렇죠. 군장 같은 거 놓고 부식 추진 네.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이제 가벼운 뭐 네. 7.62mm, 5.56mm 기관총 달고 뒷부분에 뭐 군장이든 뭐든. 그러게요. 이렇게, 예, 뭐 실을 싣고. 응원할 수 있는 네. 그런 용도죠. 낙오하는 병사 이런 분들, 그렇죠, 그렇죠. 네, 장병들이 그런 사람들 배낭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현하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전방 같은 경우에는 이 RCWS가 지금 계속 보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죠. 사실 그 RCWS도 지금 보신 것처럼 무인 자동차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 본 것처럼 사람이 타고 있는 장갑차 위에 네.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따로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거점에다가 설치하는 고정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국내에서는 이제 2016년에 최전방 GP에 전력화된 그 현대 위아의 전방 초소 고정형이 있습니다. 자체 개발은 아니고 이제 호주의 EOS로부터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 납품한 실적이 또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게임을 보면 이런 총탑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스타크래프트에 예를 들면 뭐 터렛 뭐 이런 거 있죠. 예. 총탑 세워놓으면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많이 다양한 게임에 얘는 자동으로 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조준하는 보통 예, 탐지 능력도 있고 알아서 쏘죠. 예. 이 알아서 쏘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어? 알아서 로봇이 지금 컴퓨터나 로봇이 방아쇠를 당지 못해요. 최전방에 전력화된 전방초소 고정형이라는 게 네. 그냥 알려만 주고 비상 누르는 거는 우리 장병이 뭐 저 무선으로 한다 하더라도 네. 원격으로 한다 하더라도 누르는 거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아, 예. 왜냐하면 이게 정말 게임에 나오는 총탑처럼 무인화, 완전 무인화돼서 인공지능으로 뭐 적을 향해서 총알을 쏘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 기계가 인간을 죽이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기계의 의지로. 그것 때문에 로봇 개설이 굉장히 좀 터부시 되는데 언제까지 갈지는 솔직히 알 수 없죠. 어, 예. 참고로 몇 년 전에 우리 과학계에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시달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 킬러 로봇을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아, 이렇게 외신에 나오는 예. 바람에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는데 그게 정말 킬러 영화에 나온 킬러 로봇이 아니고 예. 원격 조종 기관총이에요. 예. 전방 지역에 감시하다가 적군이다 그럴 경우 아군이 사람이 직접 단추를 눌러야 발사가 되는 그런 장비인데 마치 인공지능을 갖고 스스로 알아서 쏠 수 있는 것처럼 묘사가 돼서 상당히 그거를 우리 과학계가 해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그 상황을 겪어가지고 저희도 그걸 보도를 했고 저희도 이제 문의를 했고 근데 오해 이미 밝혀졌었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이런 장비들이 이제 지금 자동으로 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방아쇠를 당기는 이제 원격으로 그런 장비고요. 아 그리고 이제 해군 차기 고속정하고 항만 경비정에는 한화 디펜스의 함정용 RCWS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미. 이제 북한의 해상 도발등에 대비한 주요 전력으로 운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화 디펜스는 올해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 KAAB라고 그러죠. 여기에다가 또 K4 고속 유탄 기관총과 K6 기관총이 함께 달린 복합화기 RCWS를 탑재해서 전력화할 계획이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 육군하고 해병대가 운용 중인 차륜형 장갑차 고성능 원격 사격 통제 체제를 탑재가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아, 예. 이 부분이 좀 앞으로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장갑차에도 RCWS 시스템이 탑재가 된다. 아 근데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 그 방산 업체가 많잖아요. 그중에 어디가 좀 뭐 유력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상 장비를 만드는 네. 대표적인 대형 업체는 이제 한화 디펜스하고 현대가 있는데요. 예, 역시 뭐 두 회사가 이제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런데 좀 최근에 이 두 회사가 치열한 수준을 벌이면서 이제 스코어가 1대1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 수주 성공이 한 번. 각자 한 번씩. 그러니까 한번 단목적 무인 차량 신속 시범 획득 사업에서는 현대로템이 이겼었고요. 그리고 국내 첫 자주 도화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강이라든지 하천에 뭐 전차나 장갑차 이런 장비들을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제일 빡세는 보직이라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자주 장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덜 고생할 수 있는 다행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 디펜스가 네. 현대로템을 이겨서 1대1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사실 두 회사가 경쟁을 벌인 그 사업 중 굉장히 그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 관련인데 신속시범 획득 사업이라고 우리 무기 도입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뭐 최소 5, 6년 어떤 10년 걸리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과학기술이 발전이 워낙 빠르니까 어디 시대에 뒤떨어진 걸 도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간소화한 이제 신속시범 획득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이제 38억 규모의 그런 사업이에요.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아 이거 38억 정도 되면 뭐 조달청 뭐 나라장터 뭐 다 그렇게 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내가지고 심사하고 그런 걸 거 아닐까요? 엄청 치밀하게 네. 심사하고 뭐 복잡한 절차를 거칠 물론 신속 시범이니까 좀 짧은 절차긴 하지만 뭐로 결정했느냐? 가위바위보. 네. 아까 비유하신 거죠? 비유. 비유하신 거 아니야? 아 이게 38억짜리 국가 사업인데 네. 이 두 업체가 다 최저 요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술 요건을 다 충족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가격이겠죠? 아, 예, 예. 싸게? 싸게 낸 데가 중요하겠죠? 근데 예. 회사가 얼마를 써낸 줄 아세요? 38억이면? 예. 근데 얼마 써냈냐? 0원. 아, 돈 안 받고 하겠다 이거예요? 예, 둘 다. 두 군데 다. 아, 예. 향후에 뭘 바라보고? 그렇죠. 바라보고. 야.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게 군의 앞으로 이제 대세가 예. 무인 로봇으로 갈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죠. 38억. 오케이. 근데 저희가 일단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앞으로 최소한 4, 5천억 사업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38억. 그래. 일단 그거 여기 돈 안 받고 그냥 따야 되겠다. 가깝게 네. 그냥 써라. 두 회사의 조건이 다 똑같으면 기술병도 네, 똑같고 네. 낸 써낸 돈 똑같네 영원으로. 네,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죠? 그러면 이제 전자 추천 방식으로 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 시행령, 그다음에 국방 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 유의서 이런 데 실제로 이제 규정이 그 돼 있는 건데 두 업체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입력을 합니다. 5단짜리 네. 걸쳐서. 네. 그래서 컴퓨터가 내는 거예요. 와, 오판삼산들이 하는 거예요. AB 뭐 A 컴퓨터는 가위, 뭐 예. B 컴퓨터는 뭐 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번을 해서 승패를 가르는 거죠. 와, 그러니까 진짜 가위바위보 하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예.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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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컴퓨터가 예. 대리를 할 뿐이지 실제 형태는 가위바위보. 거죠. 야, 그 담당자 진짜 아, 붙은 분은 완전 대본이 승진했고 최소 보너스에 뭐 호봉 두 개 올라갈 건데 야, 그 떨어진 분 정말 근데 뭐라 할 수도 없죠. 가위바위보셨는데. 그렇죠. 규정은 돼 있던 거고 실제로 외국의 경우도 실제로 이런 예가 있답니다. 드물지만. 와, 그래도 가위바위보는 그 전문 요원이 그 따로 해야 돼. 가위바위보. 왜 이래? 아, 이거 한번 해봐요.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오, 역시. 이건 편집. 차륜형 장갑창 RCW 수주전. 요거는 좀 어떻게 유불리가 좀 나뉘나요? 올해 초에 예정돼 있어요, 요게. 근데 하나 디펜스하고 현대 위아가 지금 입찰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 디펜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유명한 회사고요. 2003년부터 RCWS 국산 기술을 축적을 해왔어요. 자체 개발한 RCWS가 가시광이라든가 뭐 열 영상 표적 식별 또 뭐 안정화 자동 추적 기술 이런 걸 바탕으로 주간 및 야간 기동에도 움직이는 표적을 정밀하게 추적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레이더하고 전투 체계, 뭐 항법 센서, 총성 탐지 센서 이런 것들하고 연동돼서 전장 상황에서 정확한 상황 인식과 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고요. 현대 위아는 이제 주 야간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을 했는데 주간 카메라는 최대 2,500m, 야간 카메라도 최대 1,800m까지. 동작을 인식할 수 있다. 네. 굉장한 거죠. 그리고 최대 50개 이동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고 뭐 이지스함 이런 거 떠오르시죠. 그리고 전차에 장착하면 위아래로 흔들려도 RCWS가 그에 맞춰 움직여서 목표물을 안정적으로 조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RCWS의 전력화 및 개발 실적을 자랑하는 쪽은 하나 디펜스인데 차륜형 장갑차에 탑재할 이제 경량형 RCWS를 이미 이제 사는 개발해가지고 자체 시범 운영까지 끝냈다고 해요. 반면 현대 위아는 이제 RCWS를 탑재할 차륜형 장갑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같은 계열인 현대 로템이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을 서로 간에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쪽으로 결정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우리나라 RCWS 기술 좀 많이 발전한 겁니까? 좀 인정받고 있나요? 실전 배치 도입하는 건 좀 늦었지만 사실 기술은 뭐 그다지 늦은 편이 아닌데 이미 10년 전에 우리 중소기업이 이걸 개발해서 외국에 수출한 중소기업이요? 예, 뭐 한화, 뭐 현대가 아니라? 있는데, 예. 근데 그 슈퍼 이지스2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지스도 신의 방패인데 앞에 슈퍼가 붙었어요. 엄청나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중소기업이 만들었답니까? 예, 예. 예. 우리나라 이제 도담 시스템스라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그 2010년에 무인경계 시스템 슈퍼 이지스2를 개발해서 UAE에 300만 달러어치를 수출을 했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업체가 2001년쯤부터 10년 가까이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수출에까지 성공을 했는데 이 모델은 그 당시에 이제 나름 앞서 있었어요. 이 주야간, 예, 컬러 카메라하고 열영상 카메라는 물론이고 예, 12.7mm 우리 K6 중기관총을 우리 지금 다음 아까 영상 보신 그게 다 K6 장착해 온 건데 네. 이 슈퍼 이지스도 마찬가지. K6를 이제 장착을 하고 있어서 단순히 뭐 예, 테러 범위라든지 이런 제압뿐 아니고 경비행기 같은 경우 테러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갖고 있었고요. 그 이라크 다이튼 부대가 파병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거기에도 그 두 대가 시범적으로 설치가 돼서 이제 검증을 좀 거쳤었죠. 2006년에 중동 지역에 이제 이지스 원투를 주력 모델로 하는 이제 무인 경계 시스템이 이제 수출이 됐었고요. 당시에 이제 수출된 규모가 총 한 1,500만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RCWS 실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뭐 현장 사례는 궁금해지네요. 네. 미군이 이제 전 세계 주요 분쟁 지역에 수송기 실어서 급하게 보내는 네. 이 장갑차가 차량용 장갑차가 스트라이커예요. 우리 주한미군에도 종종 와서 훈련하고 그랬는데 네.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게 이제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장착된 M2 12.7mm 기관총 RCWS입니다. 이라크전에서 보면 시가전이 좀 심했잖아요. 그리고 초계작전 같은 걸 펼 때 저항 세력에 종종 기습을 이제 받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기습을 할 때 보면 RPG-7, 알라의 요술봉이라고 불렀던 예. 예, RPG-7 같은 거를 써서 공격을 하는데 이게 한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 군데는 잡아도 다른 데서 얻어맞을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미군이 여기서 이제 시가전에 대비한 장비들을 전차, M1 전차,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이런 데 대폭 보강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RCWS 대표적인 게 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RCWS의 장갑 외에 열상 감시 장비라든지 그다음 이런 것을 활용한 이제 RCWS를 장착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한 것이고요. 주한미군에도 이제 신형 M1A2 전차가 배치가 됐는데 이 배치가 된 걸 보면 다 시가전에 대비해서 RCWS를 장착.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배치가 돼 있죠.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렇죠. 뭐 하고 있겠죠, 러시아도? 역시 굉장히 좋은 장비들을 많이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 K-17 부메랑 전투 보병 장갑차. 예, 전투 보병 장갑차, 이제 IFB라고 하는 2016년 5월 러시아 모스크바 군사 퍼레이드에서 대중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재원과 성능이 이제 베일에 쌓여 있었을 때 러시아 방산 기업 BPK의 CEO인 알렉산더 그라소비스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엔지니어링의 혁신이다. 아, 예. 심지어 이 장갑차는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사실상 로봇이나 마찬가지라는 인터뷰를 해요. 이 부메랑 장갑차의 특징은 이제 에포크 원격 조종 무기 체계, 즉 RCWS를 이제 탑재했다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고 저 위에 보시는 게 그 부분이죠. 또 장갑차에는 주변의 360도를 상황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탑재가 돼 있고요. 차량 내부에서 적을 탐지하고 원격 조종 장치로 포를 당연히 발사할 수 있고요. 또 부메랑 장갑차는 이제 RCWS와 외관에 설치된 2A 42 30mm 포. 30mm. 예, 그러니까 이건 포죠. 예. 그리고 칼리시니코프의 7.62 동축 기관총, 그리고 코네사의 대전차 유도 미사일 네 발까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태. 요게 포고, 요게 기관총이고, 뭐 요게 뭐 대전차 말씀한 미사일 뭐 예, 그렇겠죠. 이렇군요. 러시아도 상당한데요. 이 중에 RCWS 뭐 1위 어디가 짱 뭐 이런 건 좀 정해졌습니까? 어딜 것 같아요? 저보고 네. 만 원 걸라면 저는 미국에 걸죠. 네. 웬만하면 저는 미국에 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웬만한 미국에 갑니다. 아 여기 러시아도 계신데. 예, 그러니까요. 근데 만 원 걸라면 이제 그 미국에 전. 전 대부... 러시아를 믿지만 돈은 안 거겠습니다. 네. 네. 근데 현실적이고 잘 러시아를 잘 아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안 거시길 잘했어요. 네. 전 정말 전혀 의외의 업체. 노르웨이입니다. 아 노르웨이요? 예예. 우리 노르웨이는 네, 보통 네. 뭐 고등어나 뭐 그렇죠. 예, 아 연어. 네. 연어. 예, 네. 예. 그리고 그 뭐 피오르든가 아름다운 강강. 뭐 자연경관, 네. 높은 물가 뭐 이런 거. 노르웨이의 콩스보그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도 꽤 유명한 방산업체예요. 미사일도 만들고 프로텍터라는 RCWS인데 무려 얼마를 팔았냐면 세계 19개국에 2만여 대의 RCWS를 팔았다고 합니다. 상당한 숫자죠. 네. 이 스트라이커 장갑차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스위스의 피라나 장갑차 등에 탑재가 돼 있고요. 아 이거 미국이 만든 게 아니에요. 스트라이커는 그 네. 대표적인 건데 그 그렇죠. 예, 노르웨이 거예요. 시스템 자체는 이제 외국에서 미국 무기체계 중에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시스템을 살펴보면 전기식 구동 방식을 채택을 했고 당연히 뭐 360도 선에 고각 조정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간 카메라하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 영상 장비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장착을 했고
목표물 탐색 후에 탄약의 종류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형에 따라서 이제 경사도, 차량의 경사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외부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동적으로 탄도를 보정해서 쏘는 이제 그런 역할이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지금 기관총이 달려 있는데 이 외에 이제 자동 유탄 발사기라든지 뭐 이런 추가적인 기관포라든지 이런 화기 탑재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콩스보 뒤를 이어서 독일의 KMW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엘빗과 라파엘, 호주의 EOS사 등이 RCWS를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노르웨이가 그렇다면 참 신선하긴 합니다. 근데 RCWS 뭐 기술적으로 이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꼽을 게 있을까요? 하나 디펜스하고 현대 로템이 다목적 무인 차량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똑같은 회사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네. 이게 어떤 회사일까? 아, 제가 짐작하긴 다 이게 총이나 포가 들어가잖아요. SNT나 다산기공. KT입니다. 우리가 아는 KT요? 네, 그 KT요. 핸드폰 네. KT. 통신사. 예. 바로 5G 기술 때문이거든요. 이게 좀 연결이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네. 5G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제가 뭐 4차 산업혁명 기술 얘기하고 다닐 때도 이걸 꼭 강조를 하는데 보통 핸드폰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심지어 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거 쓰면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빨리 말이 전달됩니까? 라는 예, 타임머신 기능이겠죠. 예, 뭐든 써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은 아예 질문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예. 뭐 영화 한 편, 2시간짜리 영화 한 편 2초 만에 온대는데 2시간짜리 영화면 스트리밍으로 2시간 안에만 오면 되지 않느냐. 예. 그렇잖아요 사실. 예. 예, 이런 의문들이 있단 말이죠. 예, 뭐가 필요하냐. 저장해서 보고 싶은 건데 아직 끝나야 예. 5G가 왜 필요하냐 이런 의문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LTE도 4G도 빠르거든요 솔직히. 충분히 빠른 것 같죠. 예. 근데 사실은 5G를 쓰게 되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예. 일단은 그 육군 상용통신망 제공 계획을 가진 KT와의 사업 협력이 무인 지상 장비 개발과 관련돼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같이 협력을 하는 거고요. 네. 일단 무인 차량의 경우에는 5G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보통 이제 자율주행은 AI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5G를 통해서 이제 차를 통제할 수도 있지만 특히 주변에 다른 차량들이 움직일 때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건 뭐 군용뿐만 아니고 실상에서도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에 다 적용될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을 이용한 통신 중계를 할 경우에 기존 1km였던 작전 반경이 2, 3km로 확장될 수 있는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RCWS에서 쓰이는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5G 통신망을 활용하면은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굉장히 빠르게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 무선 운영이 특히 이제 제한되는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5G 네트워크를 보조 통신으로 활용하게 되면 산악 지역이라든가 이런 험지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게다가 이제 속도 5G는 최대 속도가 이제 20Gbps에 달하는 그런 기술인데 지금 LTE에 비하면 속도가 20배가량 빠르고 처리 용량이 100배 많은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사용을 하면은 여러 대의 기계들, 그 RCWS가 설치된 이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똑같은 순간에 완벽하게 연동 통제할 수가 있는 거죠. LTE라든가 다른 것들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게 되면 사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쪽에서 실제로 작동하던 장비와 같은 타이밍에 작동해야 되는 장비가 1, 2초 늦어질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딜레이, 뭐 렉, 뭐 네.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게 뭐 게임 하시니까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그쵸, 것들이 예. 때로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군용으로 RCWS와 연결해서 가상현실이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사물인터넷 이런 걸 다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G가 중요한 거고 앞으로 5G 기반의 초연결 전투 체계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요. 또 스마트 무인 무기 체계 이런 것들 개발 경쟁이 5G와의 역할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KT하고 협력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데이터가 손실났습니다. 뭐 이렇게 막 접속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진짜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렉 걸려가지고 이쪽에서 쏜다 저쪽에서 안 쏴주고 같이. 아 그러니까 눌렀는데 안 나갔다. 렉 걸렸다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단점도 존재하겠네요. 그렇죠. 우선은 카메라나 이런 거 통해서 외부 환경을 보고. 사격을 하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카메라가 발전을 했어도 보는 시야가 제한이 되죠.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술로는. 그래서 주변 환경에 대한 감지, 인식이 좀 제한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가 지금 초래가 일단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보완할 방법도 나오고 있어요. K방산의 대표 작품으로 지금 호주의 장갑차 사업, 5조짜리 장갑차 사업 진출한 레드백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레드백에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됩니다. 뭐가 있냐면 IM 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제 엘비사라는 데서 만든 거예요. 뭐 아이언이 들어가니까 뭐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이스라엘은 원래 아이언 좋아하잖아요. 아이언도. 아이언도.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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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 빔도 있어요. 레이저 무기 아이언 빔. 아, 예. 약간 장갑차 안에서 장갑을 꿰뚫어서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장갑을 꿰뚫어서 봐요, 이렇게? 예, 예. 투시 보는 것처럼. 투시? 투시에서 보는 와, 것처럼. 와, 투시 기술이 되는군요, 이제. 영상 예. 보시면 진짜 신기해요. 예. 엄청나요. 와, 투시 기술이. 예. 이게 저거 이제 보고 같은 거 끼고. 보시죠. 우와! 이게 지금 장갑을 뚫고서 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진짜 투시 같이 보이죠. 고개 돌릴 때 이렇게. 이게 지금 그대로 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강현실 예. 같은 느낌으로 예. 저렇게 고개 와. 돌리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예. 그 뭐 3D 그래픽이 아니라 실사 사진이잖아요. 실사 그렇죠. 실제 장면이에요. 와. 그러니까, 적 빨간 건 적. 예.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듯이 거의 장갑을 투시해 보듯이 이제 볼 수 있다는 표현을 쓴 거죠. 예. 사전에 로드앤 지형 및 장애물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지연 없이 바로 이제 디스플레이에 전송을 해주고 버튼만 누르면은 이제 비디오 피드로 전화를 해서 전차나 장갑차 외부 모습을 그대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우리가 얘기한 C4I, 지통제 통신 정보 컴퓨터 관련된 이러한 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아까도 얼핏 보였지만 뭐 장갑을 거쳐서 보는 거니까 왜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딜레이 걸리면 안 되죠. 그렇죠. 제대로 예. 그 상황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왜곡 없이 예. 그걸 보정해주는 소프트웨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틀림 없이 직접 투시해서 보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능력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 정말 포탑에 나가 보는 것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예.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기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이제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가 또 저 신호를 이제 고글로 쏘는데 거기에서 이제 딜레이가 있다거나 또 몸은 얼굴은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데서 이제 막 멀미가 날 수 있는데 아 그거 큽니다 이제 VR 게임하다면 멀미가 그렇죠. 나는 거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제 다 해결해야지 저 군인이 저걸 지금 전투를 하는데 멀미가 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요 또 뭐 붙이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CIWS라고 해서 이제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예. 있을 것 같은데 RCWS는 이제 지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하지만 함정에서보다 독립적인 사격 관제 시스템을 가진 게 또 하나 있죠. 그게 이제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지난번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름도 뭐 RCWS, CIWS 비슷한 걸로 봐서 비슷한 이론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RCWS는 조준경 영상을 통해서 저걸 확인을 하고 이제 사람이 원격으로 사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CIWS는 적의 공격 정보를 컴퓨터와 연동된 레이더로 추적을 해서 미사일의 예상 궤도를 조차서 사격을 하게 됩니다. 자동화된 버전인데 이게 아까 자동화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왜 이게 자동화가 가능하냐면 이거는 이미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향해 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사람을 향해 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CIWS는 이제 자체 탐지, 추격수단, 사격 관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레이더하고 기관표를 이제 결합해 놓은 상태인 건데 함정을 보호하는 최후의 방어 수단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지삼 1조 원인데 이거는 뭐 몇억 원짜리 대함 유도탄이 와서 터뜨려버린다. 혹은 뭐 소형 수상 공격물의 이제 공격으로 가라앉아버린다. 이러면 너무 아까운 일이 되니까 막아야 되는데 근데 이지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 방패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공격에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완벽한 건 없잖아요, 사실. 네, 쏘는 그렇죠. 쪽은 또 반드시 뚫고 간다, 뭐 이런 생각하고 뭐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창과 방패가 계속 네. 생기는 거니까 이지스함의 천적이 이제 대함유도탄입니다. 대함유도탄이 왜 위험하냐? 전방에서 아군 함정에 도달하는 시간이 불과 30초거든요. 와, 삐삐삐 하면 바로 도착이네요. 30초면 우리 몇 마디 하면 그냥 그새 오는 건데요.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막으려면 수천 발의 기관포탄을 발사해서 공중에서 파괴를 해야 되는 거죠. 30초 안에. 예.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CIWS 시스템을 갖춰서 자동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RCWS하고 CIWS가 서로 이제 다른 듯 비슷한 느낌이 있고 가장 큰 차이라면 이제
사수가 방아쇠를 당기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래에 꼭 필요한 그 무기체계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버전업들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이름도 비슷하고 형제의 느낌이 나는 그런 RCWS와 CIWS입니다. 자, 그런데 무기가 이렇게 무인화, 자동화될수록 또 실수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을 텐데요. 와, 아군을 공격하게 된 황당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본방 내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주한 적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아군의 배신인데요. 옆구리에 칼이 꽂히고 뒤통수에 철퇴를 맞는 셈이니 방어 자체가 어렵고 심리적 동요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죠. 태평양 전쟁 이후 적군에서 아군으로 일본과 훈훈한 동맹관계를 이어오던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일본이 느닷없이 정의로운 타격 성취를 선보이며 본인들의 해군기를 순식간에 격추시키고 말았으니까요. 태평양 전쟁 패전에 대한 일본의 앙심? 아니면 의도치 않은 조작 실수? 미국과 일본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면서도 악몽 같은 이 사건의 발단은 1996년에 진행된 림팩에서 비롯됐습니다. 림 오브 더 패서픽 엑서사이즈, 줄여서 림팩으로 불리는 이 훈련은 미 해군의 주도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경연제로 실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 연합 훈련인데요. 쉽게 말해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 아래 각국의 해군들이 황군, 청군으로 나뉘어 자유공방전을 펼치는 가상 전투 훈련인 셈이죠. 우리나라도 림팩에 참가해 많은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단 한 번의 고장 없이 우수 정비 함에 선정되는가 하면 미 해군 존 스텐스 항모와 두 척의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등을 합쳐 30여 척에게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었죠.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양한 국가들이 림팩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국내 영해에서 쉽게 할 수 없었던 함포미 대함, 대공 미사일 사격 훈련을 이때만큼은 망망대해인 태평양에서 마음껏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1996년에 실시된 림팩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격 훈련의 하나로 대공 사격을 실시했는데 미 해군의 A6E기가 표적을 예인해서 지나가면 그 표적을 명중시키는 게 이 훈련의 목표였죠. 참가한 각국의 함정들은 해상을 진동시킬 정도로 격렬한 사격을 펼쳤고 마침내 일본 해상자위대의 아사기리급 호위함 유기리의 차례가 왔습니다. 미 해군 항공대의 A6E 인트루더 공격기가 6km에 달하는 와이어의 표적을 달고 지나가는 그때 유기리의 대공화기인 20mm 필링스 CIWS가 불을 뿜었습니다. 그런데 표적이 아닌 A6E 인트루더를 향해서 말이죠. 애당초 표적 예인이 목표였던 데다가 일본 호위함이 설마 자신을 쏠까 나를 쏠까 생각조차 못했던 인트루더는 공격을 피한 새도 없이 순식간에 벌집이 되어 바다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에서 분당 4,500발을 발사하는 최첨단 방공무기 20mm 기관포 헬링스에게 집중사격을 당했으니 제 아무리 A6E라 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게 당연했죠. 말도 안 되는 대형사고에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 해군 함정의 승무원들은 한동안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일본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6일의 승무원들은 빛의 속도로 구조대를 추락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하늘이 도왔던 건지 기체에서 무사히 탈출한 인트루도 조종사들 구출하는 데 성공했고 이들은 바로 헬기편으로 출발지인 항모 인디펜던스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표적이 아닌 기체를 공격하다니 아무리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올 법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미국은 대인배에 뭐야 오히려 쿨하게 일본을 용서해 주었는데요. 일본이
머리가 땅에 닿도록 넙죽 엎드려 100배, 1000배 사죄한 것도 있었지만 격추된 A6E는 어차피 미 해군에서 막 퇴역시키기 직전의 기체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던 것이었죠. 물론 최신 기체였다면 얘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어도 일본 유후 길이의 20mm 기관포 펠링스의 오발 사건의 그 원인은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두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혼선이 있었을 것이다. 시스템 자체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 CIWS의 수동모드와 자동모드 작동에 잘못이 있었을 것이다. 목표 식별을 잘못했을 것이다 등등 오발 원인으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이후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한 결과 사고는 기계적 결함이 아닌 명백한 인재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잠시 졸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딴 생각이라도 하고 있었던 건지 유기리의 함장이 인트루더의 접근을 표적 접근으로 착각해 사격 명령을 내렸고 조준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아차린 화력 관제 지휘관이 이 사실을 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복창하고 따라야 하는 일본의 맹목적인 생명화복 시스템 때문이었죠. 정밀도가 가세한 20mm 펠랭스 CIWS는 작동과 동시에 자신을 향해 접근하는 표적은 무조건 사격하는 특성을 100% 살려 공격한 것이니 그렇다면 자체 결함 시스템 오디아는 억울한 농명을 쓸 뻔했던 거죠. 뭐 그래도 이 사건을 계기로 펠링스는 인트루더를 격추시킨 무기로 큰 신뢰를 얻으면서 각국 해군 구축함으로 도입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게 됩니다. 일본한테는 지우고 싶은 흑 역사로 기억되겠지만요. 해상자위대 창설 이래 최초로 항공기 격추!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첫 미군기 격추라는 기록을 세우며 경이로운 사격 실력을 선보인 일본. 하지만 그 대상이 하필이면 아군이자 외교적으로 엄청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미국의 기체였기 때문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되었네. 침묵이나 계속 말씀 들어보니까 명과 암 이런 것이 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이제 무기가 첨단화에 하면 우리가 영화도 나왔지만 전에 AI 관련된 그 로봇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6년 7월에 이제 미국의 그 텍사스주의 댈러스 경찰이 이제 경찰관 5명을 죽인 저격범하고 이 협상을 벌이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극약 처방을 했어요. 뭐 어떻게 했냐면 이 폭발물을 장착한 원격 로봇을 저격범한테 보내서 폭발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이 로봇이 원래 이제 그런 용도가 아니고 폭발물 탐지 로봇이었어요. 네. 거기다 이제 임기응변으로 이 폭발물을 장착해서 인명 살상용으로 어떻게 보면 전용을 한 이제 그런 사례인데 그러니까 원래 비살상용으로 만든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인명 살상용으로 바뀔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라크전을 시작했던 미국이 5인이랑 5폭으로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앓았었는데 첨단 무기로 무장을 했는데도 왜 사고가 이렇게 빈번히 발생을 하느냐 이걸 따져봤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첨단 무기에 대한 의존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가 갈수록 첨단화되고 자동화되니까 전쟁의 이제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5인이나 5폭 사건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RCWS도 아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 원격으로 사격을 통제할 수 있지만 그 화구를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가 이제 사람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로봇끼리만 싸우게 하면 어떨까. 사람은 전쟁에서 빠지고 사람보다 훨씬 강력한 이제 화력을 갖고 있으니까 로봇끼리 싸우고 로봇이 이기는 쪽이 그냥 전쟁에 이기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영화에도 로봇끼리 싸우는 그게 있죠. 그렇죠. 이게 권투. 아, 리얼 스틸인가요? 저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전쟁을. 지금은 로봇이 자동으로 사람을 향해 사격을 못하게 돼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완전히 수세에 밀려서 뭐 저를 포함해서 주변이 다 지금 총 맞아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얘를 지금 AI랑 연결하는 버튼만 누르면 얘가 알아서 쏘기 시작할 텐데 그걸 안 누르겠느냐,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윤리적인 문제의 위험성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눈부신 과학 발전으로 정말 많은 것도 이룩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또 우리 인간의 또 책임도 책임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무인무기가 발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유사시에 그 아군의 인명피해, 그다음에 적군에 대한 오폭이라든지 오인 공격 같은 걸 줄이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ICWS는 당연히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다. 제가 전에 육군본부 강연 가서도 그 말씀 드렸는데 그 사진 하나를 보여드렸어요. 뭘 보여드렸냐면 필리핀군이 이제 우리보다 굉장히 뒤떨어져 있잖아요. 돈도 없고 장비도 낙후돼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퇴역시켰던 M113 장갑차라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전에서 썼던 그런 건데 필리핀군은 지금도 써요. 우리는 전에 이미 뭐 일찌감치 퇴역시켰지만 근데 그 필리핀군의 M113 장갑차의 그 상부를 보면 기관총이 달라요. 뭐냐 ICWS 기관총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군이 도입하기 전에 이미 몇 년 전에 그걸 달고 있어요. 그럼 돈이 없는데 왜 그 필리핀은 그렇게 돈 들여했냐? 거기는 지금도 게릴라하고 계속 전투를 하잖아요. 반군들이 있어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 장병들 희생자가 나오니까 아, 안전을 위해서는 ICWS를 무리해서라도 달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형 장갑차지만 그걸 단 거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실전이 없다 보니까 미군처럼 미군 이라크전 겪으면서 ICWS를 적극적으로 많이 했듯이 이건 아직까지 안 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군도 앞으로 이제 어떠한 그 안보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ICWS를 가급적 빨리 장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장갑차까지는 있는데 전차에 ICWS 장착 계획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이런 전차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ICWS를 장착하는 이런 계획을 좀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ICWS에 대한 원격 사격 통제 체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N.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까 가위바위보는 그 시스템으로 그 돼 있다니까 할 말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규정 지키신 거 아니에요. 가위바위보. 국제 여러분들 수십억 개 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왔던 건데.